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시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의 축복을 바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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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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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hut up.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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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하나님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획 하나님
2023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른비와 늦은비로 축복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주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름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하 신이 기쁨 이르세 영생어라 받았을 그시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하 신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으신 것 맞구나. 예수 예수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 원한 구원의 소망
한번 존귀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 감사 특별 새벽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3 수능 수험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성령 충만 받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왜 나와 있겠습니까? 이 꼭두 새벽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한 주간, 두 주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 겟세마네 기도회 때문에 아침도 모이고 저녁도 모여서 기도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녀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꿈인 걸 믿으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건 뭐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로서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다들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보니까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개중에 계시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자녀라는 존재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에게도 조차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지요. 나이도 어리고 집안에서 막내로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막내로서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또 형들 뒤치다거리하고 그저 양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 그 아이 속에 앞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의
보석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아이들을 다 불러라, 막내는 들에다 놓고 양치라고 그러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 존재감의 그 어린 막내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보석을 심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도 이 위대한 보석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에게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에게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일찌감치 신학을 한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다가 늦은막히 신학을, 늦은 나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36세 신학을 했고 40살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속 터졌겠습니까? 저것이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나. 예. 신학하기 전까지 저는 뭐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장돌뱅이부터 해서 뭐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장돌뱅이도 하고, 이 건설 현장에 가서 망동도 하고. 얼마나 참 부모님 보시기엔 저거 키워놨더니 결국 저꼬라진가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속에 숨겨놓은 그 보물을, 보석을 저도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몰랐고,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걸 보면, 제가 제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린 자녀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보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첫째로 우리 자녀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 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들이 볼 때는 한계 상황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달려 들어옵니다.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고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꾸짖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아이들을 꾸짖었답니다. 어이! 저리가! 왜 이놈의 새끼들! 어디 여기! 여기! 이 정도 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표현한 걸 보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대충 꾸짖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들이 어디 그냥 막! 분명히 그래서 애들은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니야? 막 난리를 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갔네. 사람들은 구름대까지 달려들지, 애들은 막 달려들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이 어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표현할 때 보면 굉장히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이 아닌가. 온유하셨던 예수님께서 노하실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 대했고, 막 대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또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노하심이 있어. 온유하신 분이신데 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노하신 표현이 얼만큼 나옵니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이들을 막대하는 그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사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노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막 던져놓고,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의 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 자녀들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제자들을 노하면서 야단치고, 오히려 제자들을 야단치고 아이들을 품는 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한 생명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고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납과 격려, 우리 주님께서 용납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 요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 마음껏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민이 많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는 아주 좋아졌지만 아이들의 심리적인 이 멘탈은 점점 더 많이 쪼여옴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죽해야 스스로 생명을 끊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그 자녀들을 한 인생을 그렇게 품고 용납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오면 그냥 오야 오야 이 정도가 아니라 만져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만져주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부모님들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다는 건 예수님이 그 하나의 하나의를 굉장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그 존재는 어떤가 하면 정말 사람을 숫자 씌는데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아까 다윗 이야기도 했지만 그 어린아이 집에서 막내 이런 아이들은 집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하나이를 그렇게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톡톡 만져주셨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그렇게 아이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렇게 품고 격려해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얻고 정말 마음 가운데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들을 용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아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아준다는 것, 저도 교구에서 예배 끝나면 항상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자 우리 성도들끼리 꼭 안아주십시다. 그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아주면 그 안아주는 순간 흑 하고 눈물이 터지는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성도들도 꽤 많이 있는 걸 경험해 왔습니다. 안아준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가운데 한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그런 지경, 의사도 포기하는 지경, 그런데 정말 생명을 귀히 여기는 간호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건강한 쌍둥이 중에 건강한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어주자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간호사가 설득을 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어서 한 번쯤 기회를 만들어 보시자고 해서 그 아이를 같이 인큐베이터에 넣어줍니다. 그 인큐베이터에 넣어줘서 사실은 기대도 하지 않은 그랬던 상황인데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자마자 드디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건강한 그 쌍둥이 아이가 그 아픈 죽어가는 쌍둥이에게 손을 얹는 모습. 예, 여러분 저 기사에 나온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손을 뻗어서 안고 났더니만 점점점 그 아이, 죽어가는 그 아이의 심장과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큐베이터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인큐베이터가 기적이 아니라 인큐베이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정말 그 사랑의 역사가 기적을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아주면 기적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터치해 주시고 안아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잘 안아주고 뽀뽀도 잘해주는데 크면 어이 징그러 저리가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을 꼭 품에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낳은 아이만 안아주지 말고 엄마들 여러분 특별히
남의 자식도 좀 안아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도 좀 안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엄마들이 자기 새끼만 안아주려고 그래. 남이 낳은 자식도 좀 안아주시라고요. 예?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도 좀 잘 안아줘서 그 자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은 떠나갈 자식들이라고요. 예? 그거에 목숨 걸지 말고 남이 낳은 자식, 나랑 같이 사는 자식, 남이 시어머니의 아들을 좀 꼭 안아주셔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집구석에서 뭐하고 처박혀 있냐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수고한 아내를 꼭 안아주십시오. 의학적으로인지 뭐 과학적으로인지는 모르지만 부부가 그렇게 잘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가정은요, 보통 평균적으로 수명이 5년 이상 연장된다고 합니다. 아유, 지금도 징그러운데 5년은 무슨 아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안아주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한 영혼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받는 존재로 잘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냥 우리들이 좋은 말로 덕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의 이 말을 넘어선다는 것. 덕담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해 신년이 되면 덕담을 하고 또 서로서로 덕담을 하자고 하는데 사람의 그 덕담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어준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매 금요일 안식일 저녁이 되면 아이들에게 축복해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또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준답니다. 주여, 이 아들이 요셉의 아들들 같고 아론의 후손들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들에게 축복하고 딸에게는요, 주여 우리 딸이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와 같이 리브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자녀들을 축복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자녀들의 그 부모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나이 먹어서 죽을 때가 되어집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그 큰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니 음식을 해와라.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음식을 해와라 해서 들에서 사냥하는 아들에서는 직접 자기가 가서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고 작은아들은 엄마 품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가지고, 그런데 작은아들이 먼저 와서 형같이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제 야곱은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사실. 이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꾸몄는데 그날 그 야곱의 태도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복받는 그런 삶이 아닌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해왔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도 사실은 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된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히려 야곱은 그 이후에 더 많은 복을 받고 에서는 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은 야곱이 옳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열정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서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을 가볍게 여겼었지요.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던 그 에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는 동생이라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백지장 한 장 정도의 차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옳은 사람들만 쓰임받지 않은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망이 얼만큼 있는가?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선교도 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중요한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9절 보면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거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에 나오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아버지에게 축복받기를 원했을까요?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총리의 그 자리, 자기가 누리는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귀히 여겼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셉은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인식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시키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남을 위한 존재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어이구 어이구 이뻐라 이뻐라 그렇게만 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축복한다, 건강해라, 뭐 요 정도였을까요? 우리 주님이 살아오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던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건강해서 남을 위해서 착할 살아야 돼. 남을 돕는 인생이 돼야 돼. 남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키우면 자녀들을 성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키우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 나만을 위한 삶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잘 교육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그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나가는 지혜로운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이고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땀을 흘려라, 이웃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라, 진리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라.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는요? 눈물. 그 눈물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윤을 남겨서 돌려드려야 되지요. 이윤을 남겨서 돌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보석이 있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아이고 저거 뭐 되려고 저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 앞에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은 잘 나와요. 가자 그러면 잘 나오지만 중학교만 가도 애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아유 거리도 멀고 친구도 없고, 예, 중요한 건 우리 한 가족이 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다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격려를 얻고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보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보내서 겨우 직장 가고, 직장 가고 나면 겨우 결혼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원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품은 꿈은 원대하신데 우리들이 그저 겨우 대학 보내주시옵소서, 대학 보내주시옵소서, 직장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고 보석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내 자녀에게 심겨진 보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보석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개발하여 주시어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과 자녀 축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꿈인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심겨진 그 보석을 하나님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지혜로운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기도할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물론 일찍 오셔서 기도하셨지만 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시는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허락하시고 자녀와 아들을 허락하시고 Thank you.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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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hua,
Thank you.
Thank you.
찬송합니다.